자, 분식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섹시 다이너마이트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데, 이 별명을 물려주고 싶은 멤버는 반대로, 네, 눈에 너무너무 귀여운 멤버는? 섹시 다이너마이트. 저. 혹시 제가 제자를 양성한다면? 제자를 양성한다면? 웬디 언니를 제자로 양성하겠습니다. 저요? 네, 그리고 요즘 귀여운 사람은 아이린 언니를 뽑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무대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웬디 씨, 일단은 뭐, 후계자다운. 근데 후계자 맞아요? 되게 얼떨떨한, 얼떨결에 나온 그런 표정인데. 제자입니다. 아, 제자. 자, 그러면은 웬디 씨 후계자다운 표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자, 후계자 자격 인정합니다. 자, 있습니다. 아이린 씨 들어오지 마시고 자, 세상 귀여운 표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이린 씨? 네,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조이 씨가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뽑으셨어요. 요즘에 또 아이린 씨가 귀엽다. 또 웬디 씨를 후계자로 양성하셨다. 먼저 아이린 언니는 요새 좀 많이 안기더라고요, 저한테. 제가요? 네. 그럴 때마다 좀 귀엽습니다. 그리고 웬디 언니는 그 섹시 다이너마이트의 씨앗이 보이는데 제가 좀 더 키워주고 싶었습니다. 네, 뭐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짜증이 나요. 요청이 들어왔네요. 네. 스승님의 표정도 한번 보고 싶다. 아, 네. 자. 모시도록 할게요. 아이린 씨 나가주시고요.